자, 6번입니다. 차동식 분포형 감지 기종 공기관식이 접점 수거 시험 시 수거치가 다음에 해당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비정상적이다. 이건 뭐야?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는 화재 신호나 또는 오동작 신호가 들어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냐? 바로 화재 시에 비화재보나 실보가 발생이 된다. 이게 비정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정상적인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비화재보라는 것은 뭐야? 빠르게 동작한다는 얘기죠. 오동작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보는요. 실보는 화재가 이미 커가지고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제서야 경보를 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보라 따 여기서 뭐야? 지연보라고 합니다. 지연보. 자, 이거는 우리가 오동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접점 수거니까 자, 요거 간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접점 수거체 H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간격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높다는 얘기. 요 밑에 다이어프램이 있고 공기가 팽창할 거 아니죠? 그러면 공기가 계속 팽창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니까 그럼 동작이 빨라야 늦어요? 되게 늦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실버죠? 이게 실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점의 간격이 너무 좁아. 자, 너무 좁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프램 여기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만 동작해도 접점이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화재가 아닌데 접점 붙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오동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된다. 자,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경우는 감도가 둔감해지고요. 낮은 경우는 감도가 예민해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점 수거 시험할 때는 이제 시험 장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자, 여기가 이제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돼 있고 간략하게 물어보면 공기관 접촉 단자가 이렇게 P1하고 뭐가 있어? P2가 있잖아. 그죠? 접점 수거 시험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줘.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에 뭐가 있어? 마노미터가. 네, 마노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기주입 시험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예요? 공기주입 시험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마노미터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접점이 있는 거니까, 다이어프램이. 자, 그럼 여기서 공기를 주입하면, 자, 뭐예요? 이렇게, 마노미터의 높이가 올라갈 테고요. 접점이 붙었을 때, 즉, 접점이 딱 붙었을 때, 자, 요 마노미터의 수위가 얼마큼 올라갔느냐. 여기부터 요만큼 올라갔느냐. 아니면 이만큼 올라갔느냐. 요 물에 올라간 높이를 갖다 보러 접점 수거치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접점 수거 시험이잖아. 그죠? 자, 그럴 때 시험 내부는 어디에? 상, 중, 하 중에서 어디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단에 놓는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접점 수거 시험. 그러니까 이런 각종 시험 방법들이 이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